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제 수산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예, 수산물 지금 가격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네, 뭐 그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반값 대게 파티라고 해서 네. 뭐 이틀 연속 그 가족분들이 반값 대게 파티를 벌였다. 저는 수산물을 싫어해서 안 먹었는데 그 다음 분은 이제 킹크랩 파티를 이었는데요. 대게에 이어서 킹크랩 파티를 뭐 진짜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기사 보면은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과연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대게 가격이랑 킹크랩 가격이 반가격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게랑 킹크랩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봉쇄가 됐고 러시아도 막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수출이 안 돼가지고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아서 뭐 이런 기회를 뭐 이용해도 되겠죠. 소비자분들은 대게 파티, 킹크랩 파티 버리실 분들은 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산물 가격이 뭐 난리죠. 막 오등어는 급등하고 오등어는 급락하고 명태, 대게, 대구, 명란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세계 수산물 수출의 5.5%를 차지하는데 주로 러시아가 수출하는 품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노르웨이산 연어가 주로 러시아 상공을 경유해서 항공편을 통해 수입되는데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러시아 연공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뭐 스위스 이런 그 중립국을 택했던 나라들이 다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안 되겠다, 중립은. 뭐 나토에 가입을 해야겠다. 그런 그 얘기들이 돌면서 움직이고 있죠. 스위스도 뭐 중립국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뭐 무기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비밀 금고와 중립국의 어떤 지위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르웨이가 그렇게 나오면 노르웨이산 연어는 앞으로 러시아 하늘길을 지나서 수출을 못한다. 그럼 이제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은 운임비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노르웨이산 연어값이 지금 최대 26.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되는 명태나 대게 전체 수입량의 90%가 러시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래요. 명태 대게 그냥 안 먹으면 되죠. 작년 냉동 명태 89%, 건조 명태 92%, 대게의 99%가 러시아에서 수입됐답니다. 네. 예,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그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를 당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유학생분들이 지금 감옥처럼 지내고 있다. 그 세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세탁할 수 없으니까 세탁기 이용 못하니까 그 방에 있는 세면대에서 빨아서 말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지금 지내고 있대. 그렇다고 출국을 하려고 해도 출국 심사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유학생분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이 봉쇄를 그렇게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수출되는 수산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달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을 조사를 했는데 총 31,447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이 8%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중국 수입량 감소 품목, 대표 품목이 아기, 낙지, 쭈꾸미, 명태 이런 거예요. 그 명태는 겹치는데 다른 아기, 낙지, 쭈꾸미는 또 러시아산이랑은 또 품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기는 3월 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달 4,964톤 대비해서 40% 가까이 감소한 3,025톤. 네. 뭐 물론 중국산 거 먹기 싫긴 한데 지금 워낙에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낙지는 작년 3월 수입량이 2,206톤이었는데 34% 감소해서 1,467톤이 되었고요. 쭈꾸미도 37% 감소해서 467톤이 국내에 수입됐습니다. 명태도 작년 3월 69톤이었는데 올해 반토막 나서 47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수산물이 그 봉쇄가 이루어진 이후에 수입이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작년 3월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러시아산, 중국산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 폐쇄 소식도 나왔습니다.
가공 수산물도 이제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아예 뭐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이 시기에 그냥 우리나라 수산물로 딱 교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칭다오 웨이아이 엔타이 혼춘 해안 지역에 분포된 수산물 가공 공장이 코로나19로 또 운영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공 수산물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산은 지금 그 수입이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러시아는 뭐 아예 교육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초코파이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거기다가 노르웨이산은 러시아 영공을 통과 못해서 비싸지고 있고요. 중국은 상하이에 의해서 베이징이 봉쇄되면서 이 수산물 수입이 확 줄었고요. 그리고 가공 수산물 공장도 문을 닫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품목은 급등을 하고 어떤 품목은 급락을 하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유가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시피 지금 굉장히 그 널뛰기식으로 수산물 가격도 폭등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요.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수산주들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가요? 네, 수산주들 사실은 이게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주들은 항상 그 테마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변동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동원 산업이나 사조 산업 그리고 신라 교육 이런 그 원양어선을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그 가치 투자 중에서도 정통 가치 투자를 즐기시는 분들이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같은 수산주여도 이런 아까 말한 원양어업 있죠. 멀리 나가갖고 뭐 선망으로 잡던 그냥 뭐 준악으로 잡던 어쨌든 뭐 물고기를 잡아오는 그 업체들은 굉장히 얌전해요. 동원산업, 사조산업, 그리고 신라교육이. 이런 회사들은 뭐 동원 F&B나 사조, 그리고 신라교육은 오뚜기, 이런 데다가 이제 캔 업체에다가 고기를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 있죠. 동원수산이라던가, 네. 사조 시푸드라던가, 사조 중에서도 사조 오양, 그리고 사조 대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수산주가 양쪽으로 갈려 있어요. 가치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굉장히 얌전한 스타일의 종목이랑, 네. 그리고 테마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화끈한 종목으로 수산주가 나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가는 거는 뭐냐? 지금 가는 거는 아까 말한 동원산업, 사조산업, 그리고 신라교육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것도 모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밑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지금 아까 러시아와 중국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널뛰기라고. 그런 널뛰기에 알맞는 종목들은 따로 있어요. 지금 사조 시푸드나 CJ 시푸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막 변동이 심하고 네. 주가의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걸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동원산업이나 사조산업이나 신라교육 이런 거를 택하셔야 돼요. 대신에 정말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고 나는 그게 답답한 게 싫다고 하면은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장단점이 있는 게 이건 답답하진 않은데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롤러코스터를 잘 못하시는 분은 멀미가 날 지경이라는 그거를 지금 아셔야 될 것 같죠. 네, 너무 정반대네요. 네, 같은 수산주인데도 엄청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뭐 관련주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움직인 그런 사례들도 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육보다는 이 수산주들의 이 급등락 이거에 맞는 것들을 뭐 시장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거기에 이제 CJ 시푸드 같은 게 있는 것이고요. CJ 시푸드는 이름에도 있다시피 CJ 제일제당이랑 이제 관련이 높습니다. CJ 제일제당에 주로 납품을 해서 그 CJ 시푸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어묵, 맛살, 유부, 김 있는데 최근에 맛살 공장을 생산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 12월 23일 날. 네. 맛살이 뭐 크게 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왜냐면 그 CJ 시푸드가 CJ 제일제당에 파는 주력 품목은 어묵이랑 김이에요. 그래서
좀 그 비중이 작은 거는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맛살 공장을 정리를 했고요. 왜냐하면 맛살에는 4조 5양이라는 맛살계의 어떤 1등 업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CJ 제일제당이 아무리 뭐 다른 것들을 다 점령했다고 해도 그 참치캔 분야랑 요런 지금 이 맛살 분야 있죠. 이 수산물 쪽에서는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뚫지 못해서 맛살을 접었다. 그리고 이제 사조 시푸드가 있죠. 자, 사조 시푸드는 이제 사조 산업 같은 경우는 사조 산업이 원양어업을 통해서 그 고기를 잡아오면은 그 원양어업 중에서 동원 산업하고 사조 산업의 차이가 동원 산업은 캔용 참치를 많이 잡아오고 사조 산업은 횟감용 참치를 많이 잡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횟감용 참치, 횟감용 참치는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횟감용 참치 부분에서 1위고 캔용 참치에서는 동원 산업이 1위고 그리고 신라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로서 오뚜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조 시푸드는 이제 직접 참치를 잡기도 하고 사조 산업에서 잡아온 거를 가공해서 내수 시장에 유통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횟감용 참치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한다. 그리고 익산하고 부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김하고 신선한 참치에 일반 수산물을 직접 가공을 해서 그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국내 국외 시장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조 산업이랑과 함께 사조 오양, 사조 대림 뭐 이런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사조 오양이 오양 맛살 그거 있죠. 오양 맛살을 편입해서 사조 오양이 된 거고 네.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그 해표 식용유, 사조 해표가 일로 들어와가지고 사조 대림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유 쪽을 하려면 사조 대림을 해야 되는 거고 맛살 쪽은 사조 오양이고 사조 산업은 그 원양어업을 통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갖다주는 그 원양어업 업체고 사조 시푸드는 그걸 받아서 여러 가지 가공을 한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수산물 가공에 관련된 게 사조 시푸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룹사에서 이제 어획한 참치나 대구나 명태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조 시푸드는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하려면 그 수급이 불안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지금 러시아에서 주로 수출하는 게 명태, 대게, 대구, 명란이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귀, 낙지, 쭈꾸미, 명태. 그러니까 명태가 다 걸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참치나 대구 명태를 결국 사조 그룹, 사조 산업에서 안정적으로 잡아다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국산 그 명태를 쓰면 되니까 안정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사조 시푸드, CJ 시푸드 똑같이 시푸드가 붙어 있어서 각 그 그룹에서 그 물고기 같은 뭐 수산물 어류들을 잡아다 주면 그거를 가공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안정적으로 원료 수급이 되고 판가에 정가를 시킬 수 있으면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사조 시푸드라던가 CJ 시푸드 지금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시푸드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긴 합니다. 매출액이 1492억, 1491억, 1621억 조금씩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7억, 40억, 45억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2.7%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PER은 네. 지금 6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려서 해야 되는 게 자 예를 들어 동원산업의 PER을 보여드릴게요. 동원산업이나 이런 사조산업이나 신라교육은 정통 가치 투자를 즐기신 분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정통 가치 투자들이 왜 즐기냐? PER, PBR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자산 가치라든가 지금 뭐 그 수익 가치에 대비해서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예전에 보유를 했었고 지금도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PER 5배에 PBR 0.56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조산업도 마찬가지죠. 사조산업도 지금 주주행동주의가 굉장히 발현이 되어서 많은 걸 요구하고 있죠. 사조산업 PER 5.28 그리고 PBR은 0.53입니다. 자 이런 수치들이 정통 가치 투자들이 즐기에 좋은 거죠. 정통 가치 투자자들이 PER 100배 막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신라교육은 4.82에 PBR이 0.39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PBR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네. 자산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다 3분의 1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이에요. 갖고 있는 배가 많고, 그렇죠? 떠 있는 배 선단이 많잖아요. 선단도 많고 가지고 있는 땅도 많아요. 저런 회사들이
대부분 강남에 큰 빌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고, 대신에 뭐 그 원양업 그게 뭐 이제 다이나믹하게 바이오 산업처럼 올라가지 않으니까 PER은 그 좀 고정되어 있죠. 근데 CJ 시푸드를 보면은 PER이 62배입니다. 네. 그 작년 재작년에는 87배였고요. PBR은 200고. 자기가 이게 무슨 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같은 수산주인데 완전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CJ 시푸드는 지금 기본적인 어떤 재무제표의 가치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CJ 시푸드가 물론 CJ 제일제당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납품하고 있지만 CJ 제일제당을 통해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안정성 그런 거를 다 포함하더라도 아까 영업이익률을 따지고 이런 걸 다 포함해도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육의 PER, PBR에 비해 너무 솔직히 재무제표만 보면 터무니없이 높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수산주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흐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얽혀 있어서 쟤는 저게 적당한 지금 상황이에요. 적당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저런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무슨 뭐 고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저런 CJ 시푸드는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지금 그 사조 시푸드도 마찬가지죠. 사조 시푸드도 PER이 지금 10배가 넘고요. PBR은 얘도 0.4로 낮긴 합니다. PER이 아까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육은 4배, 5배인데 얘는 2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PER이 2배인데 사조 시푸드가 뭐 어떤 그만한 성장성이 있나?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동원수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수산물 가격의 급등락, 네. 그리고 굉장히 이 불안정성, 이런 가운데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PER, PBR을 따지기보다는 기술적인 모습만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CJ 시푸드는 지금 7,840원에 있는데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면은 위에 전고점 2015년 만원선 근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수산물 가격이 여기서 뭐 더 급등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리고 지금 CJ 시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4,600원대, 5,000원대를 두들기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6,000원대를 도전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는 철저하게 PER, PBR 따지지 말고 지금 수산물 급등락 이 상황의 그 흐름에 맞춰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지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걸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신 PER 60배, PER 10배 이런 수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산물 관련주로 CJ 시푸드 그리고 사조 시푸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수산물의 급등락에 맞춰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